보고서 이제 새가 날아든다 1절은 배워야 되겠지. 시작. 새가 날아든다 뱀과 첩새가 날아든다 뱀과 첩새가 날아든다 세중어하고 하는 봉황새 봉황새 세중어하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삼국옥신무인추고 삼국옥신무인추 비게 좀 못세 투허리 울림 비게 좀 못세 자 장단 안 맞아 울림 비게 좀 못세 투허리 울림 비게 좀 못세 투허리 울림 비게 좀 못세 투허리 울림 비조 못세 토허리 농춘 화답에 짝구를 치여 농춘 화답에 짝구를 치여 짝구를 아니고 농춘 화답에 짝구를 치여 농춘 화답에 짝구를 치여 그치? 자 그거를 치여 자 그거를 치여 농촌 화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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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자 답이 그렇게 답이 아니야 농촌 화탑에 짜오 화탑에 짜오 그거를 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농촌 화탑에 짜 그러니까 김세련아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 사람 저 국악 못해서 가요하는 양반이었어 농촌 잘라내야 돼요 아니 잘라내시오. 그분이 우리 학교 선배였거든. 이 죽어도 죽어도 이게 안 되니까 너는 가요나라 해서 가요한 사람이요. 어디서 그런 노래를 막 농촌 그러니까 민요 여왕이어서가 아니라 못해서 국악을 못해서 안 된 게 해도 안 된 게 가요로 돌린 노래예요. 민요의 여왕이 아니라 가요 그냥 민요의 음치여서 그렇게 된 거요. 그런 거 말면 돼요. 농촌 화 속 시원하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잘라내요 농촌 화답에 짜 그거를 지어시다 농촌 화답에 짜 그거를 지어 굿굿 우리 현아님 드디어 고쳤어 그거 농촌 화답에 짜 그거를 지어 농촌 화답에 짜 그거를 상고 상내 날아든다 잘했어 상고 상내 날아든다 여기까지만 해. 다음 주에 마저 배워볼게 왜냐면 3월 3일 날이 그놈이 있잖아 그럼 차려 갖고 와야지 되지도 않는데 또 이놈만 오면 쓰겠어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웬과 찹새가 날아든다 웬과 찹새가 날아든다 세중어는 봉황새 세중어는 봉황새 굿굿굿 세중어는 봉황새 그렇지
대통은 폭망세. 그렇지. 반서 문전의 풍요원세. 반수 문전의 풍요원세. 삼고국심 무인초. 삼고국심 무인초. 울짐 비계 좀 못세 투거리. 울림 비해 조세 토허리. 농촌 화답에 짜그거를 지어. 농촌 화답에 짜그거를 지어. 삼고 삼내 날아든다. 삼고 삼내 날아든다. 삼고삼내 삼고삼내 날아든다 날아든다. 그타 금하고 쌍 그게 팔도 차야. 음이 한 옥타브 밑으로 팍 내린 거야. 기본음보다 한 옥타브가 내려갔어. 삼고삼내 날아든다. 삼고삼내 날아든다. 그러죠? 세간 날아든다. 세간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세중어거거는 봉황새. 세중어거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요원새. 만수문전의 풍요원새. 상고국심 무인초. 삼고국심 무인초. 울림 비계 좀 못세 투거리. 울림 비계 좀 못세 투거리. 농촌 화답에 쩌그거를 치여. 농촌 화답에 쩌그거를 치여. 삼고삼내 날아든다. 삼고삼내 날아든다. 거기까지 했죠? 예. 거기, 아, 여기가 제일 안 돼. 농촌 화답에 짜흙을 치어. 시달. 농촌 화답에 짜흙을 치어. 굿, 굿. 삼고삼내 날아든다. 삼고삼내 날아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다음 주에 뛰어버려요. 짧게 저 2절이든 3절이든 뛰어버려갖고 그놈을 갈아서 합창할 거니까 지르게 그냥 지금 막 뭐 13절까지 할 수는 없잖니. 이게 절수가 많네. 깨나지러. 이것을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완창을 해달래야 완창을 해드렸어요. 근데 완창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놈으로 발표를 하고 또 한 번은 그놈을 해달라고 해서 해줘갖고 떡을 두 가마니를 냈단 게 그 책거리에 딱 두 번이나 떡을 그렇게 내덕만은 이것이 무시워다 그랬더니. 근데 이거 진짜 완창하는 말도 못하게 지루. 죄 가면은 가사가 이쁜 놈이 많네. 금자 할미 새 거울어 푸른콩 하나를
풍풍을 못 일으켜서 줄 좀만 주원다 한다 조류장함 존놈 꺾어들고 점풍 야금야금 배워가지고 도전해야지 점풍 명월 로고도 거라 보세 가다가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완창은 해줄 거야. 아, 그래요? 완창 한꺼번에 완창을 안 해주지. 이제 1절 배웠으면 좀 이제 또 다른 거 배우다가 또 2절 또 다른 거 배우다가 3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13절까지 다 해줄게. 걱정 마라. 한번 허기는 다 해야지. 여기 왔는데 그러면 세타령 완창도 안 했다 그건 말도 아니지. 안 그래요? 풍류당이 못 알아왔어. 나 만하는 거 완창 다 해야지. 아무 걱정 말아요. 옛날에는 몇 번씩 완창했어 이걸. 떡 싸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고 그냥 또 붕어 그냥 몇 마리 잡아오고 또 잊어먹고 그러지 말고.